오늘 비대위 회의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대로던데? 예, 뭐 또 궁금하시구나. 오늘 저, 비대위 회의 때 일단 분위기랑 뭐 이런 거 좀 어땠어요, 일단? 뭐 전과 동입니다. 야, 전과 동. 그 어찌 보면 사달이 나고 뭐 화해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전혀. 전혀. 예, 네, 전혀. 전혀 그냥 완전 동일해요.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장소만 바뀌었죠. 아, 국회에서. 예, 국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중앙 당사가 큰 건물을 저희가 샀어요. 대출을 받아 가지고 거기 이제 1, 2층은 임대를 주고 지하까지 네. 네. 3층부터 쭉 쓰는데 쏠쏠하거든요. 되게 잘 샀어요. 싸게 사 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아, 네. 샀구나. 예, 당사를. 예. 모든 활동이 이제 원내 중심으로 요새 이루어지니까 당 대표실부터 해서 웬만한 그 당의 조직체들 부서들은 다 국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사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상태였는데 네. 그래도 이제 당이 총선을 준비한다는 어떤 이미지를 드리기 위해서 중앙 당사에서 이제부터 아, 회의를 한다. 그것도 의미가 있네. 네, 그럼 왜 장소를 바꿨나 했는데 네, 그런 의미여서 뭐 기자분들은 또 다른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기자랑 안 만나러 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데 그건 아이고, 아니고 그렇지. 한동훈 위원장이 저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매주 두 번씩 하는 비대위 회의를 당사에서 한다. 아, 그것도 네. 또 의미 부여가 네. 되네요. 근데 오늘 그거 외에는 바뀐 게 없어요. 그래요? 예. 네. 이게 뭔가 그거 관련된 얘기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아니, 전혀. 네, 전혀 없고 오히려 훨씬 더 그 오늘은 막 웃을 수 있는 얘기들도 서로 다 하고 공개 발언에서요. 그러니까요. 그렇고 오늘 또 관심은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그렇죠. 두 분의 발언이 어땠는지 이제 보실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가 이제 많이 보도가 됩니다. 비대위원장이니까 별거 없었죠 오늘도. 항상 늘 하던 이제 평상시에 하던 정치적인 이제 발언을 쭉 한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 오늘 좀 있죠. 맞아요. 네. 그거 좀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아니, 오늘 그냥 기사상으로 그러고 막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쇼펜하우어 얘기를 하고 명랑하게 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그 무슨 의미예요? 아, 그래서 그게 첫 발언부터 그랬거든요. 작년에 이제 주목받은 인물 중에 의외로 쇼펜하우어가 있다. 쇼펜하우어를 읽다 보니 뭐 하면서 이제 명랑하게 살자. 다들 명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이러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비대위원장님이 이렇게 처음으로 단체로 점심을 먹었어요. 아, 같이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네. 뭐 전부 다 비대위원들이 20명 정도 있는 자리에서 식사를 했는데 20명 정도 있으면은 이렇게 다 같이 얘기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김경률 비대위원 조금 늦게 오셔서 저하고 이제 완전히 거의 앞에 앉아서 대화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들 좀 물어보시길래 여쭤봤죠. 뭔 소리냐? 쇼펜하우어 얘기는 왜 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운을 좀 띄웠죠. 쇼펜하우어가 뭐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뭐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명랑하게 살자 그것도 연결돼서 그러니까 정확히 뭔지 아마 기자분들도 궁금해 하실 거다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하신 게 본인이 이 작금의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디프레스 이 표현을 썼어요. 디프레스 되지 않았다. 그걸 뭐 말해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 약간 좀 생뚱맞았나요?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아니라고. 아, 그렇구나. 요건 제가 확실하게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 본인 때문에 뭐 이러한 일들도 있고 뭐 그런데 사과할 건 했고 그래서 뭐 전혀 뭐 위축되거나 그런 거 아니다. 아, 지금 상황에 뭐 거취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거 그런 거 아니다는 거 없다. 대놓고 정색하면서 내가 왜 관둬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니. 그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해야 될 때 그렇게 표현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아니 이게 이런 거는 딱 직접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니까 확실하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려고 이거 하잖아요. 날짜도 월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월. 아, 이게 뭔가 할 게 없을 줄 알아도 항상 뭐가 생겨. 아, 맨날 더블 헤더야. 아, 우리 진짜 저번에 웃겼던 게 월요일 날 밤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돼? 다음 날 해결이 됐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 날 제가 우리 테디 김태현 네. 변호사 방송에 아침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토요일 날 간다고 그랬는데 일요일 날 그 생이 나는 어떡하나 안 간다고 안 할 수 없어. 너무 조심스럽게 얘기한 게 두 개가 맞았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이럴 수는 없어요. 조건을 달았잖아요. 자, 저 어떤 의원님들이 집단적 의사 표시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그렇지 맞아. 괜찮다. 그걸 이렇게 했죠. 그러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거 하나.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두 했지. 번째.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직접 만나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근데 너무 빨리 만나셨어.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야, 상조의 지자한테. 생각해보면은, 저희 희석형 형님 얘기가 그날 아침에 저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조심스럽게 네. 한 얘기가 결론적으로 딱 다 맞았어. 그리고 봉합이 됐지. 네. 우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야, 난 진짜 이 사진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저게 이제 또 뭐 인사 각도 갖고 뭐 얘기하시는 분은 그건 아닙니다.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누구에게도 저렇게 숙이고 또 어제 그 대학생들하고 만나는 자리에서 악수하는 장면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어제 숭실대를 갔는데 아, 대학생들하고 악수하는 장면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손을 잡아서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잡는다. 잡고. 그냥 이게 아니고 이렇게 손을 잡는다고요. 되게 예의 바른 네. 딱 그런 그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저러한 인사의 각도라든지 태도가 남들이 보기에 뭐 과공이 아니냐, 뭐 과한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그렇지. 보시는 사람은. 본인의 행동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뭔가 이런 거 나오면 또 반대쪽에서는 뭘 적어가지고 또 뭐 충성이나 어쨌든 지금 그럴 상황 자체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뭐 개딸 수박 멜론 얘기한 사람들이 저런 거 얘기할 계좌는 아니죠. 그렇지, 그렇지. 아, 여러분들 뭐 또 벌써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일단 좋아요 많이 안 누르고 그냥 보고 계시네요. 그냥 넉넉고. 그러니까 빨리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에, 그리고 저희 얘기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생각보다 좀 빠른 봉합이었잖아요. 네. 그죠. 빠른, 굉장히 그건 뭐 생각보다 빠른 봉합이었는데 일단 화재 현장 방문해서 두 분이 같이 만나서 거기서 이제 좀 이제 정리가 되는 모양새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두 분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화해하게 된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을까? 제 생각에 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분명히 소통해야 될 거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되게 바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지. 전국 그, 팔도 사나이라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서 할 걸 못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상황을 설명해야 되고 이렇게 뭐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없었던 걸로 보이고 그걸 잘못 전달됐다기보다는 전달이 잘 안 된 상황.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해가 생기죠. 그렇지. 오해가 생기죠. 뭐 배달을 시켰는데 늦어. 그러면 이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왜 뭐 배달이 길이. 근데 그게 아니면 화나죠. 또 이거예요. 왜 배달이 늦는지에 대한 게 뭐 길이 미끄럽다. 뭐 배달원이 갑자기 뭐 오토바이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게 나오면 사람이 그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에서 분명히 저는 그래서 오해 또는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해서 발생한 상황에서. 이런 게 나왔으니 해소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죠. 그렇죠. 형이 그렇게 얘기했었어.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조금 더 정치적으로 보면 총선이에요. 하긴 뭐 지금 두 분이 완전히 파열음내가 갈라서고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그냥 이번 총선 못 치르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제가 핵버튼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지, 핵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번 눌러봤는데 지금 누른 지가 지금 뭐 80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저희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부부끼리 싸워도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렇지. 자식이 총선인 거예요. 아, 총선이란 자식이 맞아, 있는 맞아,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그렇게 이제 해소는 됐는데, 근데 뭐 이거를 뭐 이건 전 평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여기서 결국은 누가 이긴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쪽이 조금 더 이긴 거 아닌가? 굳이 이겼다고 하면? 아이고 이기고 지고라기보다는. 중심으로 딱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힘이 확 또 실리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면 저희한테 좋은 겁니다. 대통령은 항상 계신 거예요. 여당은 어떻게 얘기하도 해도 한국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과 여당은 한 몸이에요. 대통령이 탈당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지. 당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도 있는 것이고요.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겼다 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총선은 당이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총선은 당이 치르는 네. 거다. 그러니까 엄마예요, 엄마. 엄마. 엄마라고 왜 제가 그랬잖아. 자식은요. 엄마의 자식이에요. 아, 그렇죠. 엄마의 자식. 잘 보시면 아빠도 물론. 5대5라고 하지만 그렇지, 그렇지. 키워보시면 아실 거예요. 엄마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참 중요해요. 아빠도 물론 부성애도 있고 하죠. 모성애 비하겠어요. 엄마한테 안 되죠 보통 아빠들이. 네. 그런 차원으로 비유를 하는 건데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총선은 당이 치르는 겁니다. 당대표가 그렇지. 얼굴이고 비대위원장. 특히나 비대위원장으로서 있는 한동훈 위원장은 당의 간판이고 그 간판으로서 한 달 했더니 오늘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그렇지. 오늘 여론조사 직무수행 좋다가 47%.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 대표는 35%. 여야 합해서 47%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그래서 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 물어본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니, 다.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잘한다가 47%예요. 깜짝 놀랐어.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는 어떤 나라처럼 의무투표제가 아닌 이상 원해서 간 사람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결국은 우리 쪽 사람이 100% 투표자가 나와서 투표하면 모든 선거를 이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토끼가 나 투표 안 해. 이게 아니라 일단은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집토끼가 다 집으로 와야 돼요. 집토끼가 중간에 세면 안 되는데. 아, 집토끼가 다 집으로 와야지 또 딴 데 가버리면 안 되고. 아니야. 딴 데 가면 안 되지. 자고 그 안 오면 안 되는 거구나. 산토끼는 어차피 산에 있어요. 집에 잘 안 해. 그 산토끼가 집토끼 되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뭐 중간토끼도 있겠지만 중간토끼는 그냥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결국 토끼 숫자가 중요한데 집토끼가 오게끔 한 마리라도 더 오게끔 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해야 될 일이고 1차적으로 그렇죠. 그게 지금 성공하고 있다. 즉 투표할 맛이 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길 것 같다는 희망. 내가 투표 그래. 이길 것 같은데 내가 투표해야지. 야구 같은 것도 맞아. 아무리 많이 지고 있어도 역전할 것 같으면 안 일어나요. 아, 이번에 한국 시리즈 때 그랬다니까. 끝까지 보잖아. 그렇게 울었잖아요. 여기 역전한 번 치니까 울고. 8회에 그렇지. 박동원 참치가 치고 막 혼자 야구장에서 떨어질 뻔했어. 저한테 막 카톡 보내고 이거 왜 이래 또 했는데 그런 거예요. 그렇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겼잖아요. 그렇지. 그런 스멜이 난다. 그건 맞아요. 확실히 나도 오늘 그 여론조사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리고 이재명은 잘한다 35%, 부정평가는 56%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전성기를 찍은 거예요. 전성기 찍고 싶네. 그러잖아요. 이게 그분을 뭐 욕하려고 그러고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흐름을 한번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진짜 별의 순간은 2022년 대선이었어요. 그렇지. 그 선거입니다. 여러 번 사람한테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렇지. 지기 어려운 선거를 결국 졌잖아요. 그렇지. 원래 질 수 없는 선거라고 했었으니까. 제일 작은 그 표차로 진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오지 않아요. 아주 옛날 얘기지만 윤보선 대통령 한 분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또 옛날로 또 좋죠. 그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가장 작았던 표차. 이번에 0.74 그 이전에 1.53%가 있었어요. 이회창 김대중. 아 그때도 맞아. 그 이후로 이회창 후보가 한 번 더 나갔는데 또 안 됐죠. 그렇지. 그 2.8%. 점점 벌어졌구나. 결국 안 됐죠. 윤보선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그제 1.55%.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민정 이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 그 선거에서 15만 표 차로 져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때 당시에는 이길 줄 정말 조마조마했다는 거 아니에요. 졌죠? 그렇지. 그다음에 윤보선 전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졌잖아 일단. 그렇지. 정신적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아 정신적 대통령. 나는 이 나라의 정신적 대통령. 정신 승리한데.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 거지. 그리고 4년 후에 또 도전을 해요. 67년도 6대 대통령 선거. 대박 져요. 대박. 결국은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정말 아깝게 져서 거의 대통령이 될 뻔했는데. 그렇지. 그럼 앞으로 아 그럼 좀만 더 하면 되겠지. 그게 함정이야. 이게 무슨 뭐 그 스포츠가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이번 올림픽 은메달 너무 아깝게. 다음에 좀 더 잘해야 깻잎 차이를 잤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금메달이야. 어렵습니다. 그렇지. 정치는 또 그거하고 좀 다르니까. 어렵습니다. 맞아. 아 그리고 이 여론조사도 아주 흥미로웠어요. 지금 기사 좀 띄워주세요. 이게 한동훈 윤석열 둘에 대한 여론조사더라고. 근데 제가, 난 저걸 보고 제가 저런 거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저거 우리 둘 다 긍정평가 41.8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좀 높다. 저게 직접적으로 두 분을 물어본 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네, 현실 간접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건 너무 뭐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을 뭐 우리가 또 별로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당을 잘 끌고 가는 모양새로 또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토끼들도 막 결집시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이번 이런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한동훈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저는 윤 대통령 후보 때도 대변인이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도 대변인이고 그렇지. 김기현 대표 때도 대변인이고 심지어 김종인 비대위원장 때도 대변인이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대변만 하고 있죠. 그런데 대립구도로 자꾸 보려는 이 언론과 이런 시각을 네. 저는 자꾸 중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는 대통령이 우선이에요. 국정이 우선이고 그걸 받쳐주는 당의 역할을 하는 게 여당이지. 물론 재밌죠. 저렇게 되면 재밌죠. 대중들은 관심이 있지. 재밌어. 뭐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한판 붙었나 뭐 이런 거. 뭐 이기냐 뭐 이런 뭐 왕과 세자 뭐 이러면서 막 궁중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소화하시면 좋겠고 두 분 사이에. 그 어떤 갈등도 없도록 또 그런 게 나오면 나왔다면 그걸 또 해소하는 게 저희 역할이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그렇지. 네. 근데 확실히 뭐 이거는 뭐 유난 갈등 뭐 이런 개념보다 이번 갈등에 굳이 말하면 최고 수확이라 그래야 될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봉합이 된 그 수확은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제 그 야당 쪽에서도 비판을 많이 해 왔었고 그리고 많은 그 국민들이 이거 당정관계 너무 수직적 아니냐. 근데 수직적 당정관계는 그냥 쉽게 말하면 까라면 까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최소한 뭐 윤석열의 아바타 뭐 이런 그 야당에서 비판 많이 했잖아. 그런 부분은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았나요?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일하면서 했는데 이분은 본인의 영역에서 본인이 처리하는 일, 업무, 임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누구의 터치도 원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 바운더리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거였잖아요.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거고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하는 거다. 그거를 또 해석을 하면 뭐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싸우는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이게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당의 일을 잘하면 정부에 도움이 되는 거고 그렇지. 정부가 정부의 일을 잘하면 또 당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뭐든지 대립구도로 보려면 뭐 대화 사극을 계속 막 안 끝나죠. 그렇게 되면 뭐 넷플릭스지. 그러니까 조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라. 다만 아까 그 저는 기사들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지금 몇 달째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요즘 까먹었어. 민주당 사실 이슈가 없고 사실 민주당도 있다고 우리 하겠지만 깔 거 많은데 그렇죠. 잘못한 거 많은데 그걸 볼 여력도 없어 요즘에는. 그러니까 긍정적인 민주당의 메시지가 없고 민주당은 지금 뉴스를 하면은 뭐 탈당. 그다음에 그치. 뭐 우리 전병헌 또 탈당했다. 뭐 그런 거지. 이재명 대표 이제 뭐 무슨 재판. 그다음에 친명 분명 뭐 무슨 양이원형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대중의 시선을 저렇게 끌어당기면 저희 입장이 그러면 대중이 싸우는가 싶다가도 그러면 괜찮아졌네. 오히려 약간 비 온 뒤에 땅이 굳는 느낌도 들긴 해요. 그렇다고 이준석 전 대표처럼 무슨 약속 대련이 이런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약속 대련이라고 이준석 대표 얘기하고 아직도 여전히 약속 대련이라고 하던데. 아, 그게 약속 대련이어야만 하니까. 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약속 대련이어야만 하니까. 안 그러면은 범죄 도시 마동석이 현실이잖아. 그걸 어떻게 견뎌요,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식으로 뭔가 이게 순수하게 보지 않으려는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치밀하지 않다고. 그리고 우리 또 알아보니까 진짜로 약속대로는 아니던데 저도 많이 알아.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거든. 그거 일부러 한다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우리도 지금 얘기하잖아. 약속대련 얘기. 언론에서도.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언론의 주목을 너무 못 받고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 이준석 대표 무슨 얘기를 해도 약간 무시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어쨌건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못해야 본인이 뜨는 구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 것 같거든. 그 약속되는 얘기를 이준석 대표가 자꾸 하시는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우리 저 백변의 김여사 그 배우자께서 하시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대선 때 울산 1차 회동에서 거기서 껴안고 껴안았지. 윤석열 후보랑
그다음에 또 2차 국회에서 또 포옹하고 그거 약속대련이에요 그거? 그게 더 약속대련 같지 않아? 두 번이나.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니라고 믿거든요. 그거는 아니라고 하겠지 본인도. 그러면서 왜 이거는 약속대련이에요. 그러니까 좀 보자고요. 비슷하게. 그리고 뭐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은 몰라도 총선 끝나면 뭐 도망가야 된다. 뭐 막 이렇게 얘기를 막 또. 근데 이제 그게 하나 제일 결정적인 문제가 나도 이준석 대표가 너무 급하다고 생각한 게 약속대련이면 도망갈 필요 없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생각이 들어서 아이고 이게 안 맞죠.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급하구나 생각이 딱 들더라고. 모든 케이스를 다 얘기하면은 결국은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거가 마찬가지죠. 그럼 빵점이에요, 빵점. 그래서 지금 아 이준석 대표가 좀 많이 급하구나 생각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어요. 급하다기보다는 제가 볼 땐 방향 설정이 아직 확실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또 다 합친다 그랬다가. 근데 바꿨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신당 만든다고 해서. 보수신당 만든다 그랬다가. 그러면서 양향자. 그분이 보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향상. 그리고 이제 당명을 양보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당명이 정확히 안 나왔죠. 한국의 희망이라는. 그냥 개혁신당으로 하려는 것 같더라고. 그럼 얘기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했는데 약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우리도 그때 그래서 야 이 당 이름 때문에 당 이름이 뭐냐. 당 이름이 막 24잖아 하고 이럴 수 있는 건데. 그렇지. 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방향성을 좀 잘 가져야 되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역구인지 비례인지 그거부터 정해야 돼요. 그게 최고의 뇌관입니다. 그렇지. 지금 천하 용인 투부부터 해서 뭐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거기도 이제. 그렇지. 그럼 지금 제가 볼 때는 권역별로 병리평 할 것 같거든요. 권역별 병리평. 아, 예. 어려워. 아니, 그냥 옛날 방식인데요. 지역별로 나누고. 지금 그냥 통으로. 그렇지. 저. 전국. 47석을 그냥 나누는 거잖아요. 비율로. 그렇지. 그냥 지역별로 나눈다고. 3개 정도로 옆으로 횡으로 끊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뭐 충청, 뭐 경북. 그다음 뭐 전남, 전북, 뭐 경남, 부산. 뭐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해서 그럼 한 3분의 1씩 가지만 16석씩 그렇지. 갔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 16을 100으로, 100을 16으로 하면 6이나 7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7%를 넘어야 그 권역에서 한 석이 나오는 그 최소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몇 석 나오겠까 생각도 하고. 그럼 예를 들어 그 중에 이제 천하용인 2 중에 용 그분은 아마 서초로 나가실 것 같고. 용. 수원을 떠나서 서초로 가실 것 같고. 인이나 천이나 뭐 아나 이분들은 비례를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준은 어떻게 할 거냐? 준. 그러니까 준. 양향자 그분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전원 비례를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례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신당 창당 탈당의 순수성이 이제 그러니까 반하게 되는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가 되는 본인은 거지. 비례를 못 할 것 같아. 아, 참 어려워요. 그래서 네. 지금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픈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에 자꾸 이게 요걸로 지금 약속 대련으로 지금 밀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순되는 부분도 있고. 그 모순되는 부분이라는 게 말했던 것처럼 약속 대련인데 왜 저 한동훈 위원장이 나중에 도망가야 되는지 그런 게 막 이제 섞이고 꼬이는 것 같더라고. 꼬이죠. 그러니까 방향 설정이 되게 중요하다. 그렇지. 네, 그게 우리 댓글 좀 볼게요. 자, 우리 맨스테이님, 아, 2005년 육아휴직 1년에서 똥지거리가 많아서 부성의 뿜뿜입니다. 아까 엄마가 더 한다 그래가지고 좀 그러니까 부성에 저도 많은데 엄마에는 못 비해. 아 웃겨. 제가 우리 보니까 왕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왕팬님 또 일찍 들어오셔가지고 막 저렇게 부성의 뿜뿜. 죄송하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부성의 뿜뿜. 네, 맨스테이님. 제명의 아들 재판을 보니 왜 성남에서 돈 잘 벌던 재건축 리모델링 전문 변호사가 정치권에 그렇게 줄대려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판사들 눈치 보는 게 정말. 이 얘기 이따 제가 좀 해드릴 건데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피고인은 법정의 재정의 의무예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민사소송할 때 원피고는 예. 안 나가도 되잖아. 변호사들끼리 해도 돼요. 근데 형사재판에 피고인은 무조건 재판 내내 앉아 있어야 돼. 아. 그게 재정 의무라고 해요. 근데 손 들고 나간다고 나가버렸잖아. 참 희한하게 저기 그걸 받아줘. 그러니까 판사도 당황한 것 같아. 그게 원래 그때 포옹한 것도 원래 안 되는 거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이제 맨스테이님이 하는 얘기가 저 얘기인데 이따 제가 그 얘기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저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검사도 너무 벙쪄서 근데 되게 웃긴 게 왜 재판만 한다 그때만 아파?
근데 멀쩡히 잘 돌아다니는데. 아, 좀 이해 좀 해줘요. 재판이 한두 번이란 말이지. 막 머리가 얼마나 아파. 뭐 병리평인지 뭐 캡을 씌워야 되는지. 아, 막 그렇지. 환장할 노릇이잖아. 장모에다가 또 뭐 집안일도 좀 생각해야 되고 염색도 해야 되고 머리도 뭐 컷해야 되고 얼마나 생각할 게 많겠어 그분이. 아, 생각만 솔직히 해도 진짜. 이재명 대표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민주당 패널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건 다른 거 다 빼고 하는 건데 물리적으로 너무 힘들대요.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 그렇지. 그리고 얼마 전에 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셔서 병원에 있었죠. 그리고 단식도 그래도 세게 한 거예요. 아무리 하얀 거가 그렇지. 이렇게 어디로 들어간지 몰라도 그게 우리가 웃지만 그렇지. 우리가 뭐 몰래 이렇게 크림빵 먹다 걸린 사람 그런 단식은 아니었잖아. 그렇지. 알죠 크림빵. 걸리진 않았지 뭐. 그러니까. 걸렸잖아.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물리적으로 진짜 힘들죠.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 재판은 또 다르잖아요. 아, 그거 본인의 아닙니다. 본인의 그게 걸려 있으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아,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지.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재판만 하면 아파. 멀쩡하다가도 아 행복. 재판 너무 자주 하니까. 저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으면 아파. 그런 것 같아. 피고인들은 좀 아파 가보면 항상 기운이 없어요. 제가 변호사는 아닌데 반 변호사는 된 것 같아요. 법정이 그려져 그냥. 그렇지. 가상현실이야. 아유 진짜 또 유동규 증인신문 해야 되는데 나가버린 거잖아요. 아 진짜. 그래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인천 계양을에 유동규가 나가야 된다고. 딴 얘긴데. 와 그거 완전 빵 터졌네. 야 유동규 이재명이면 장난 아니겠다. 그러면은 진짜 재밌을 거라고. 야 그 저 뭐 이석현 그 부원장 그 얘기했던데 이낙연 그 개항 가라 그랬잖아 이준석 대표가. 아. 안철수랑 붙으라고 이준석한테. 아 천만 관객 보장이라고. 그거 빵 터졌네. 분당 갑에 가서. 분당 그 뭐 그렇게 복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나가는 게 맞으면 본인이 분당갑 가라. 분당 갑 가라. 안철수랑 붙어라. 이재명 대표는 여러 명하고 붙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 야,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우리나라 사람도 참 아 진짜 정치가 너무 웃기고 재밌어요 정말. 우리나라 프로레슬링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복싱도 망했잖아. 그렇지. 이게 더 재밌거든. 야 유동규 개항을 이준석 분당갑하고 죽겠네. 그 거의 뭐 그건 내가 천만 영화 수준이에요. 그거는. 야, 그냥 이슈를 완전 빨아들이고 거기 투표율 한 90% 나오겠다 진짜. 막 이사 가는 사람들도 있겠다. 찌그러. 그러니까 와나 진짜 빵 터졌네. 대단하다 진짜. 행복하자님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윤희석 백성분 화이팅하셨습니다. JP님 이번 혼란을 가장 냉정하게 파악하고 총선에 도움이 되는 조언을 주는 정치와 수다 감사합니다. 저런 저 댓글이 제일 고마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궁금한 거 올려주세요. 묻지마 이런 거 잘 안 올려서 제가 아는 한 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요. 분홍바이오 에코비트님 정말 이기고 승리 위해서 힘찬 응원합니다. 윤희성님 좋은 결과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해서 요 얘기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어쨌건 뭐 좀 논란이 된 사람들 있잖아. 이번 이 한 윤한 갈등에서 이용. 그러니까 친윤계원들은 좀 많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기자회견 하려다 취소했지. 그랬죠 어제. 어제로 기억하는데. 근데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본인이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용 의원이. 본인 생각만으로 했겠냐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본인도 그렇게 나서는 게 부담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이 뭐 뭔가를 도모하려는 사람들 왜 다 도망간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꾸 대표 선수 이용, 맨날 선발이 이용이고. 그렇지, 맨날 이용이야. 다들 잊혀진 계절 이용이 그냥. 중간에 3회 게임 끝나고 그럼 선발만 맨날 어깨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용은 개인을 공격하지는. 말자. 그분도 생각이 있고 당연히 그런 생각 할 수도 있는 거죠. 착해요, 형님은. 네. 아니 왜냐하면 저하고 차를 같이 몇 달을 탔어. 아, 잠도 자고. 같이 탔지, 맞아. 제가 이용이하더라 그럴 수는 없어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운동을 하신 분이라 몸 좋지. 그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함이 있어요. 순진한 거 순수한 건 다릅니다. 이분은 순수해요. 네. 그렇게 순수해가지고 정치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이번에 보면서 이용원은 전 너무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번에 어쨌건 저는 이제 뭐 이번 사태 어쨌건 뭐 의사소통 과정에서 중간에 전달이 잘못되는 것 같다 형님은 그런 말씀 네, 많이 저는 하셨잖아요. 확신합니다. 분명히 그랬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일부는 좀 뭐 정리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고 이관섭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아이, 근데 또 그분도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체를 다 보면 다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말을 정말 잘 써야 되는 게 그분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 누구 때문에 화가 났으면 화를 내지 말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어서 나한테 그랬겠지 하면 화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유. 처음에 그 말이 더 화가 났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 이 굉장히 맞는 말이다. 뭐 역지사지 이런 말 필요 없이 그냥 사정이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넘어갈 수 있는 거다.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런 일이 또 생길까 봐 그러지. 그러니까 그건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잘해야죠. 이미 알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얘기했잖아요. 총선이라는 자식을 잘 키워야 된다니까. 이미 잘 키워야 돼. 이미 이제 요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남은 게 뭡니까? 공천 아니에요. 공천. 그렇지. 그 공천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슬로건이라든지 이미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그렇죠. 이미지. 우리가 국민들한테 총선과 관련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 보이는 제일 거한 게 일단 공천 사람 얼굴이지. 그러니까 이거로 이제 막 가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대중의 관심을 쏠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면에서는 지금 민주당의 이 재판받다 아프신 분 그쪽 당하고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 결 달라야 돼요. 결이 다르다. 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제 그 봉합되는 과정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던 근데 그거 이제 민주당이 너무 갈등이 빨리 봉합돼가지고 본인들이 못 즐겼다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 뭐 좀 자꾸 뭐 그게 뭐 거기 가가지고 쇼지를 했다 뭐 이러면서 또 막 난리를 치더라고. 아니 그 뭐만 하면 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만 하면 공작이고 뭐만 하면 독재고 뭐만 하면 조작이고 그러니까 몇 개 단어 몇 개 없어요. 일어난 사실을 다 인정을 안 하고 가상현실화 시키는 게 민주당의 지금 병이라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줘야 무슨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되면은 생각보다 봉합을 빨리 했는데 니들 그렇게 봉합했다고 자만하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그렇지, 건데 그게 그렇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나온 논평이 쇼네. 야 역시 참 그 저 불난데 가가지고 그래도 돼?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게 뭐 정치 그걸 저 불난 분들 생각도 안 이런 거 뭐 몇 초 만에 갔다며 뭐 이런 식의 막 뭐라고 그럴까 별로 그렇게 본질이 아닌 얘기들 물론 제가 그 화제에 대해서 뭐 폄훼 그거 아닙니다. 그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맞아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아깝다. 이게 이분들의 얘기를 얘기하다 보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길게 얘기하면 안 돼요. 팍 찔러서 딱 끊어줘야지. 안 그러면 말리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 건 정작 그 화재 현장에 이재명 대표는 안 왔잖아요. 안 왔지. 뭐 재판 받느라 못 간 거거든. 아 재판 받느라 못 간 거예요. 본인 오지도 않았어. 저기는 오지도 않아놓고 지금 뭘 여기 와서 뭘 했다고 그러는 거야. 당사가 법원이야. 당사가 이게 뭐냐고. 아 그리고 본인 옛날에 그 쿠팡 그 물류센터 화재 났을 때 떡볶이 먹방 찍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때 찍은. 아 그때 하면 다 옛날 거 다 있어 그 사람들은. 황교익하고 찍었잖아. 황교익. 황교익 구 아저씨하고. 그때 이후로 황교익 아저씨 안 보이잖아요. 한번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아니 그때 그렇게 했으면은 뭐 사실 뭐 이번에 뭐라고 할 말도 없을 텐데 할 말이 없지. 아 자기 생각 잊어버려. 자기가 한 일을. 아 자기가 한 건 잊어버린다. 너무 뻔뻔해. 하긴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이번에 재판 때문에 오지도 못해놓고서 자기는. 아니 무슨 5대 범죄 뭐 해놓고서 거의 대충 다 걸리는 또 솔락솔락 다 빠지게 해놨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그거 하려고 대박이야. 그거 너무 재밌어. 나는 그런 거 보면은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능력자라고 해야 되는지 엑스맨 같기도 하고 공관 위원장이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 너무 웃기더라고. 있다고 와 우리 진짜 너무 웃겨서도 그거를 그 5대 그거면은 나는 뭐 형수 욕설 이런 거 바로 그 저거 혐오 발언 막말 혐오 발언 그러니까 그게 다 뭐 그게 주관적이니까 저기는 그렇지. 적격이 부적격이 되고 부적격 그 킬러 문항 내는 데니까 우리 몰라 아직. 아 그렇죠. 우리 대치동 가야 돼. 못 맞춰요. 해석이 진짜, 안 돼. 진짜 킬러 문항이야. 우리 시대 인자나 가봅시다. 자 이보이님 이번 총선 꼭 이깁시다 하셨고요. 그 위에 네 아이어른님 안녕하세요. 아이어른님도 항상 일찍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백대장님. 서타일이 바뀌셨네요. 서타일. 아, 제 자켓 있는데 하나 갖고 왔어요. 저 이제 여기서는 형님 정장 입으니까 나는 좀 캐주얼하게 입으려고. 저도 캐주얼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바로 와야 되는데 방법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언제 봐도 멋지신 두 분 응원합니다 네. 하셨고요. 줄리아님 고맙습니다. 오징어 페퍼민트님 이재명은 아프다고 굶었다고 아이고. 뭐 또 피습당했다고 해서
판사의 동정에 호소하여 판사를 꼬시려 드는 신종 미나우젠 증후군. 근데 판사가 한마디 했어요. 그렇지. 어, 계속 이러실 건 아니죠. 저희가 아프신지 안 아프신지 확인은 못하는데 어. 뭐 이랬어요. 맞아.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 사실 판사가 굉장히 불쾌한 거지. 어. 뭐야 이거? 이거 또 뭐 나가지 말라 그러면 또 저 개딸들 와가지고 또 저 뭐 우리 지금 대표님 아픈데 이 미친놈의 판사 이럴까 봐 또 그런 것도 부담 될 거야 진짜.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강의하는데 잠깐만 저 집에 갈게요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아인슈타인 빡 돌지. 아, 나 정말 저건 제가 한마디 좀 하려고. 윤경님, 윤 대통령님, 한비대위원장님 두 분 평생 영원하시길. 희성님도 꼭 국회의원 당선되시길 기도할게요. 기도 아유. 나왔습니다. 기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혜님, 오늘도 두 분 응원하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 윤 대변인님, 차기 총선의 행운이 분명 함께 하실 겁니다. 사정이 있겠지는 사인의 신분에 서락되는 건 아닐까요? 처해 있는 자리에 다음이라는 책임감이 너무 아쉬웠고 아찔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사정이 있겠지만 사인의 신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유,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또 인간이 또 개인적인 감정에 그 어떻게 그게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해 보자는 거지. 제가 맞아요. 사태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자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우리는 총선이라는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는가요? 총선이란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어떻게 잘 키워야지. 총선 아이. 기저귀 잘 갈고. 자, 우리 첫 번째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요.